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헤레나시를 소개하려고 해요. 영상에서 주로 제가 모티브나 모티브를 활용한 아이템을 선보이다 보니까 보통은 사계절에 맞는 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름에 맞는 가벼우면서도 세탁이 쉬운 면사들을 위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어요. 특히 모티브를 이용한 옷을 만들고 싶다는 댓글이 많으셔서 8회로 준비를 해가지고 색상별로 4보씩 이상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실 헤레나 같이 구경해 볼까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께 다양한 실을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씩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지금 한 3번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던 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했던 실 중에서 몇 가지 컬러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컬러들은 이미 사용한 컬러들도 있어서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사들에 비해서 조금 빳빳함이 조금 덜하면서도 면 100%의 실입니다. 헤레나 실은 식물성 원료인 아마나 린넨이 유명한 크로아티아에서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고급 린넨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생산되는 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면사들은 아크릴이나 다른 섬유의 실들이 살짝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헤레나 실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면 100%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에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사용했을 때 손에 무리가 없는 그런 실입니다. 먼저 라벨 구경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라벨에는 헤레나라고 써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면 100% 수면 붉게가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언어로 라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 같은 건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숫자나 세탁 기호 표시 등은 공통기호라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들이 완전 이렇게 쨍한 느낌의 컬러가 아니라 약간 린넨이나 면사 특유의 약간의 톤다운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듯한 컬러예요. 특히 이 아주 연한, 저는 이 스킨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14번 컬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한길긴뜨기나 두길긴뜨기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코에 만들어졌을 때 뭉그러지지 않고 각각의 코가 잘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실이에요. 보통 면 100%의 실들은 풀을 먹여서 빳빳하거나 아니면 꼬임이나 뭐 이런 합사할 때 이렇게 꼬임을 많이 줘서 풀이 많거나 이렇게 꼬임이 많은 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저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손땀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을 이렇게 풀어보면 9가닥 정도 되는 실들이 이렇게 합사가 되어 있는데요. 합사가 될 때 이렇게 꼬임이 많은 게 아니라서 꼬임이 많지 않아서 손에 무리가 덜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먼지가 심하게 나지 않는 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촘촘하게 꼬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촘촘하게 꼬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다만 이렇게 삐끗했을 때 한 가닥씩 실피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코바늘 가디건으로 만들었는데도 실이 꽤 가벼운 편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보송보송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공손합니다. 이렇게 코바늘 실을 만들었을 때는 대바늘 옷보다 약 두세 배의 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저는 지금 가디건을 만들고 있는데요. 패턴들이 조금 무난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볼 이상 사용했는데도 지금 한 더 쟁여놓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배색에 많이 사용할 실인 것 같아요.
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크 컬러와 왼쪽에는 34번 컬러, 보라색보다는 약간 핑크가 섞인 라일락 컬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35번, 약간 보라색 컬러예요. 진한 보라가 아니라 약간 파스텔 톤의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라임 컬러. 이 라임 컬러도 약간 저는 파스텔 연두? 그런 느낌이 강한 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러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헤르나 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저는 지금 카디건을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께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패턴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에 이 헤르나 실로 만든 카디건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